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동부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지난 이틀간 이제 서울에 좀 다녀오는 일이 생겨가지고 서울 잠깐 다녀왔습니다. 뭐 KTX 타고 올라갔다 온거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쇼츠로 한번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다시 이제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일할 건 이제 이렇습니다. 일단 예초 작업을 좀 해주고요. 저기 그 액비 제 주는데 그쪽하고 그 다음, 배 나무 밑에, 그 다음에 고추밭 하고 이렇게 해서 예초부터 한번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접도 하고, 그 다음 유인하고, 그 다음에 또 쌀배도 또 있으면 따고, 도장지도 제거하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일전에 한번 이렇게, 배 나무, 요거 이제 저기 배 봉지를 정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센치를 좀 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한번, 이제 그, 내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봉지 정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한뭐 3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2주에 한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배 크기 측정을 통해서 한번 배가 얼마나 기간에 얼마나 크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가 지금 조금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초 작업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동을 거는 건데, 시동이 잘 걸릴 겁니다, 아마. 얘는 잘안 고장나요. 자, 좀 당겨줘야겠네요, 더. 자, 저는 나일론 커터로만 합니다. 나일론 커터로만.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제가 이제 그 액비 주는 쪽은 일단은 대충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무 밑에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참평이라는 곳을 다 돌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열 밑에는 한번 싹 쳤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자, 일단 오늘은 A열, B열 두 개만 하겠습니다. A열, B열 두 개만 하고, 고추밭에 오늘 액비를 한 번 더 주려고 합니다, 지금.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액비를 주고, 또 고추밭도 한번 예초 작업을 해야 될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